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약을 마치고 점퍼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획의 첫 단추는 어떤 카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일테면 이렇습니다. 소형 테이크아웃 카페를 염두에 두고 점퍼를 계약하신 분은 어떤 테이크아웃 카페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매장형 카페를 염두에 두고 점퍼를 계약하신 분은 어떤 매장형 카페를 할 것인지, 야외 카페를 염두에 두고 계약하신 분은 어떤 야외 카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심지어 테이크아웃 카페를 염두에 두고 점퍼를 계약했다 하더라도 매장형으로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왜 미리도 아니고 나중도 아닌 지금이어야 하냐면 점퍼의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점퍼가 정해지기 전에 어떤 카페에 대한 고민은 점퍼가 정해지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전환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점퍼를 구한 바로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점퍼를 안팎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주변 환경도 살펴보시고요. 그 동네의 소비 수준도 파악하세요. 얼마나요? 어떤 카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몇 날 며칠을요. 모든 점퍼는 그 점퍼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 살펴보고 고민하다 보면 찾아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허사장은 6평 저가형 테이크아웃 카페를 염두에 두고 점퍼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 250만원짜리 목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권리를 좀 주더라도 유동이 많은 곳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맡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15평짜리 매장이 급하게 나왔는데 경쟁이 붙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급하게 가서 보니 내가 살펴보던 동네도 아니고 대려변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먹자골목 코너에 있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거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짜리 무권리. 이 자리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홀리듯이 계약합니다. 근데 계약하고 보니 아무래도 이곳은 저가형 테이크아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직원이고 주로 법인카드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허사장은 이제 원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가형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고급 메뉴 중심의 고가형 홀매장 카페를 차려야 하는 거죠. 허사장의 판단은 적중했고 대박을 터뜨립니다. 아무래도 허사장이 저가형 테이크아웃 매장을 차렸다면 고생만 하고 돈은 벌지 못했을 겁니다. 어떠세요? 어떤 카페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의 교훈, 때론 잘못 올라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주기도 하는 법이다. 많은 분들이 내 카페의 컨셉을 어떻게 도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덕분이 내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컨셉이 창의적인 영역이라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컨셉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죠. 컨셉, 추상적인 아이디어, 개념으로 정의됨. 원칙, 생각 및 신념 뒤에 있는 개념의 필수적인 기본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우 중요하긴 한데 추상적이란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얘기인지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이네는 컨셉을 이렇게 찾으라고 코칭합니다. 내가 본 적 있는 컨셉은 이미 컨셉이 아니다. 그래서 컨셉은 전혀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을 도출하려면 계약한 점포와 주변을 봐라. 계약한 점포가 세상에 하나이듯이 컨셉 또한 하나다. 이렇게 컨셉은 점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카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 또한 점포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정할 수 없다고 코칭하였습니다. 컨셉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점포를 계약하고 그 점포에서 어떤 카페를 할 것인지를 정하면 그 다음 컨셉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답은 점포에 있습니다. 그 점포기 때문에 타겟이 결정되고 그 타겟의 니즈가 파악되며 거기에 맞는 카페의 종류와 컨셉이 결정됩니다. 점포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컨셉은 내 카페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기 때문에 덕분이네는 이를 대전제의 컨셉이라 따로 부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컨셉은 총 6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 대전제의 컨셉. 2. 심볼 앤 로고. 3. 스토리텔링. 4. 톤 앤 매너. 5. 인테리어 컨셉. 6. 메뉴 컨셉. 오늘은 1번 대전제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쪼록 계약한 점포와 주변을 심도 깊게 파악해서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내 카페만의 컨셉을 도출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점포를 계약하고 컨셉이 정해지면 내 카페 이름, 즉 카페명을 지어야 합니다. 카페명을 지을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컨셉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복잡한 도시로부터 휴양지로의 탈출구, 카페 와이키키, 호수를 품은 너른마당, 레이크야드, 명품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그 남자의 손,
밀양 단장마을에서 카페를 단장하다. 카페 단장. 이렇게 카페명에서 자연스럽게 컨셉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좋은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명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아무 이름이나 막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큰 기회 하나를 놓치신다 보면 됩니다. 요즘 유행처럼 카페 주소의 번지수를 카페명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처음 몇 개는 신선하게 보이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렇고 그런 카페로 인식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카페명은 고민하고 고민해서 신중히 고르시길 바랍니다. 둘째, 써도 되는 이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카페명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쓰고 있다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카페명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상표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나온 화면에서 상표명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 분류번호입니다. 카페는 상품 분류번호가 43입니다. 그러니까 내 카페명이 43류에 등록되지만 않았으면 내가 상표권을 출원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변리사 사무실에 문의를 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카페명을 지었으면 그에 맞는 심볼과 로고를 만들어야겠죠? 이 또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디자이너라도 내 마음에 드는 심볼과 로고를 만들어내기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샘플을 찾아서 디자이너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이러저러하게 변형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심볼과 로고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샘플은 구글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검색을 통해 찾으시면 됩니다. 그 샘플을 베리에이션 해줄 디자이너는 크몽이나 숨고에서 찾으시고요. 디자인비는 보통 10만원 전후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명이 정해지면 다음은 내 카페의 줄거리, 즉 스토리텔링을 짜야 합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다 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아,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이러하구나. 이러시나요? 아님, 이 영화 대본 끝내주는데? 이러시나요? 아니죠. 아마도 이럴 겁니다. 아, 이 영화 너무 감동적이다. 아, 영화 너무 재미없네. 지루해서 혼났어. 즉,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이 연출을 하는 것은 모두 관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도 구성하는 겁니다.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이 영화 감독의 연출에 해당된다면 그 대본, 즉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시나리오가 연출의 토대가 되듯이 카페에서 스토리텔링은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의 뼈대가 됩니다. 이렇듯 스토리텔링은 벽이나 POP에 써서 직접적으로 손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이 대본대로 멋지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약속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덕분인의 마인드 시리즈 5편 스토리텔링 편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덕분인의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컨셉의 표현이 스토리텔링이다. 즉 컨셉과 스토리텔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도출할 때 스토리텔링도 같이 구상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스토리텔링에는 인테리어 컨셉과 메뉴 컨셉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우리 집 시그니처는 무엇인가? 등등. 즉, 대전제의 컨셉, 인테리어 컨셉, 메뉴 컨셉. 이 모두를 아우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셋째,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여야 한다. 우리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즉 손님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조연인 우리가 그 니즈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어렵나요? 사실 이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자면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해를 도울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도널드 밀러가 쓴 무기가 되는 스토리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톤 앤 매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녹색, 이디아는 파란색, 할리스는 빨간색, 맥다방은 노란색. 대부분의 카페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고유의 컬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성 있게 맞춰가는 것이 톤 앤 매너입니다. 이러한 톤 앤 매너는 컨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다를 컨셉으로 한다면 컬러는 푸른색과 연관될 것이고 소품으로는 서핑보드 같은 것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푸른색과 서핑보드는 톤앤매너가 됩니다. 이렇듯 컨셉을 표현하는 컬러와 기법들을 톤앤매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톤앤매너를 잡으려면 컨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기농 커피 전문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개인 커피숍에서 많이 쓰는 컬러가 원두를 상징하는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소품으로 원두가 로스팅되는 모습을 담은 액자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기농 커피 전문점의 사냥은 자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연 친화적인 커피를 컨셉으로 잡고 파스텔톤의 녹색과 게이샤 커피로 유명한 파나마의 이미지로 톤앤매너를 구성합니다. 카페 외관 역시도 메인 컬러인 파스텔톤의 녹색으로 칠합니다. 이 카페는 이제 주변의 카페와는 다른 색다른 카페가 됩니다. 덕분이네 마인드에서 소개했던 카페 와이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셉은 와이키키 해변으로의 탈출, 컬러는 바다를 연상케 하는 푸른색, 소품은 보드, 비치 타월, 스노클링 장비, 잠수복 등 이렇게 컨셉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되 그것을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을 톤앤매너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는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나본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카페는 다섯 가지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컨셉, 인테리어, 메뉴, 마케팅, 운영. 여기서 컨셉, 메뉴, 마케팅, 운영 네 가지는 모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단 하나, 인테리어만 내가 할 수 없고 남이 해줘야 합니다. 내가 못하니 잘해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인테리어만 잘 되길 빕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만 끝나면 카페가 완성된 줄 압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카페 성공의 다섯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내가 하지 못하고 남이 해주는 인테리어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인테리어 컨셉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잡을까요? 최선의 선택 지난 영상에서 대전자의 컨셉과 스토리텔링에 대해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대전자의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잡았다면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요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카페 인테리어의 결정 요소는 이렇습니다. 바, 바닥, 천장, 벽, 조명, 으탁자, 파사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컨셉과 일치하는 사진을 구글에서 찾으세요. 하나의 결정 요소에 하나의 사진, 즉 내가 원하는 바 사진, 내가 원하는 바닥 사진, 내가 원하는 천장 사진, 내가 원하는 벽 사진 등등 이렇게요. 최종 결정한 하나씩의 사진을 인테리어 업체나 기술자에게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 사진대로만 해달라 하세요. 어차피 일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분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완성시켜 줄 겁니다. 사실 현장에서 사진대로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컨셉을 전달하고 업체나 기술자가 인테리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메뉴와 마케팅, 운영 시스템에 집중해야 합니다. 카페 메뉴는 어떻게 컨셉을 잡고 구성해야 할까요? 흔히 하는 착각은 특별한 메뉴 하나만 있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카페는 스시집이나 국밥집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 주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란 얘기죠. 안 먹어도 되는 기호식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호식품 중에 중독성이 있는 몇 안 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커피숍은 주식을 제공하는 곳보다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커피 없는 주스 전문점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을까요? 에이드나 스무디 전문점이라면요. 핫초코처럼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는 숍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커피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카페는 커피가 있게 존재하고 커피가 없으면 카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팔아야 하고 커피의 매출이 가장 높아야 하며 커피를 팔아서 돈을 가장 많이 남겨야 합니다. 그럼 다른 메뉴들은 뭐냐고요? 커피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가 커피의 매출을 넘어서길 바라신다면 상당한 인내의 시간을 감내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그니처로 성공한 분들의 인내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만들어서 빵 하고 터진 줄 압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제외한 카페의 다른 모든 메뉴들은 커피를 비싸게 하고 그러면서 많이 팔릴 수 있게 하는 미끼 상품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커피로 돈을 벌고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커피는 학원에서 잠깐 배우고 끝내버립니다. 그러고는 뭐 특별한 메뉴 없나 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것도 실력이 있어서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카페 투어를 합니다. 다른 카페에서 성공한 시그니처 메뉴가 내 지역의 카페에도 먹힐 거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메뉴가 아무리 많아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아메리카노일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커피 메뉴를 개발하십시오. 커피 메뉴가 많을수록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다른 메뉴 역시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존재하는 근위병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뉴들은 비싸도 상관없고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이 메뉴들의 원가를 커피 원가 비율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러한 메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가치는 오로지 퀄리티입니다. 비싸도 좋으니 좋은 재료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메뉴들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아메리카노의 가치는 높아지고 순이익은 늘어납니다. 메뉴 구성과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는 덕분인의 마인드 메뉴편에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최선의 선택 두 번째 장, 기획의 마지막 편인 메뉴 컨셉에 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최선의 선택 시리즈는 각 장으로 묶어서 창업의 정석이란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장은 창업의 정석 제2장, 기획편이 되겠네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문적인 영상은 조회수가 엄청 안 나옵니다. 그래도 덕분인에는 꿋꿋이 창업의 정석 마지막인 오픈편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덕분인의 재미없는 전문적인 영상이 꼭 필요하신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